보통 우리의 엄마들이나 할머님들은 결단코 이 사들을 막는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. 사드 같은 것들이 한국에 있어야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관심을 가진 다음 화면은 이런 식의 것들이 더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고 동아시아와 미국의 안전을 더 위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자세도 이거 안 놀랍게 이 사드 엄마 몰라보고 막 공기 나쁘고 사드가 우리 뭐해 공허 안 하지 사드 엄마 우리는 전쟁이라고 보거든 우리도 아이들이 있고 사드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 사드는 위험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정말 위험하지 않은 건지 실험을 하지 않고 지금 최초잖아요. 사람들이 사는 인근의 최초이기 때문에 저희는 믿을 수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사업 때문에 무조건 배치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어머니로서 여성으로서 당신의 자식을 생각을 하고 당신의 또 손녀, 손자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나는 무기를 만드는 일을 당장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한다. 회장님, 사드 만들라도 한국에 보내주지 마이소.